바라보는 엄마 아빠 마음도 안타깝다. 결국 눈물 날 뻔했어. 좀 화났어요. 울컥했어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아요. 왜 울려? 괜찮아. 이게 이렇게 뭐라고. 아쉬워서. 너무 속상했어? 16이 또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눈물 나면 최대한 못생겨져. 채영이가 울고 그러면 마음 안 아플 수가 있네. 어린애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 단단한 암벽, 날카로운 암벽 잡는 것도 사실은 참 보면서도 참 안쓰러운데. 다음에 엄마랑 우리 해보자, 내년에 봄에. 어? 그래서 끝내자. 알았지? 세계적인 암벽 등반가를 꿈꾸는 11살 서채연. 어디 제일 가고 싶어요?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나 무섭긴 한데 도전은 해보고 싶어요. 그 꿈 꼭 이루길 바란다. 네,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저도 잠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인공암장이라고 해도 암벽을 타는 데는 엄청난 힘, 그리고 지구력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없으면 1분도 버티기 힘들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채연이는요, 5살이라는 나이에 인공암벽은 물론이고요, 자연암벽까지 완벽히 오르는데요. 전 5살 때 오를 수 있었던 건 사실 엄마 등밖에 없거든요. 정말 창피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채연이가 깬 국내 자연 암벽 등반 최연소 기록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비록 마지막 도전에는 실패를 했지만 채연아, 도전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넌 최고다. 파이팅. 그럼요. 채연이의 가장 남다른 점은 그 나이답지 않은 목표의식과 의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지금 모습만 보더라도 머지않은 그날에 세계 무대의 서채현 빛날 날이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채연아, 그때 되면은 우리한테 꼭 사인해줘. 내 나이 이제 70. 반평생 바쳐온 이 일을 멈춰야 하나? 우리 인연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정말 고민이다. 저 뭐 큰일이 있나요? 그러게요. 계절이랑 같이 뭔가 고민 때문에 속 꽤나 썩고 있다는 주인공을 찾아 전북 정읍으로 향한 제작진. 요즘에 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다고. 예, 늘 항상 고민하고 계세요. 늘상 저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계세요. 저기 가보세요. 아, 저쪽이요? 예. 상작의 고민을 하시나요? 뭐. 아주머니의 안내를 따라 집안 깊숙이 들어가고 빙방이 홀로 왕코 맞네요, 맞네요.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 할아버지. 작품 구상 중. 대체 그 고민거리가 뭐길래 이토록 괴로워할 것인지. 글을 쓰시는 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소설가시나. 요즘에 소설가에서.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신문이 문제죠. 신문이요? 예. 칼럼 쓰시는 분인가요? 신문이 문제가 있다고요? 신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체 이게 또 무슨 말씀이야? 무슨 얘기인가? 이거 알죠? 같아요. 예? 저 뭐예요? 보십시오. 이거요? 예. 심심풀이의 제격이 낱말 퍼즐. 점차 이런 퍼즐이 줄어들고 있어요, 신문에. 예. 예, 그것이 저로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낱말 퍼즐로 없어지는 게 뭔 대수라고 고민거리라는 건지. 옛날에 보니까 선뜻 이해되지 않는데 할아버지가 보여준 것은 세월 따라 변해버린 옛날 신문들. 몇 년도 거예요? 10년도 훨씬 더 된 것 같은데요? 색깔 변한 거. 중요 일간지 뒷장마다 있었던 낱말 퍼즐을 누구보다 애지중지 모아왔었다고. 모두 함께 풀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사들이 이 퍼즐을 맞아요. 날마다 이렇게 게재를 했었죠. 지방지나 일간지에서는 없고 스포츠 전문지만 이 퍼즐을 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낱말 퍼즐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무려 30년간 한눈 한번 탐정 없이 수집해왔다는 할아버지. 퍼즐이라고 생긴 것은 땅에 있건 어디에 있건 남에 있건 전부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스크랩이 주무기인 할아버지답게 꺼냈다 하면 역시나 낱말 퍼즐이 가득.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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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도 끝이 없으니 반평생 함께한 역사가 손만 살짝 뻗으면 다 보일 정도.
저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대단합니다. 어우, 여기 뭐. 책장을 한가득 채우고도 나.